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디 계신 누군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성남의 이대감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 올해는 뭐 요즘은 강사님 뭐 5년마다 바뀐다는데 네. 한 10년 강사 잡는 거를 해서 몇 번 넘어갔어요. 아, 되게 오래되셨네요. 조금 된 편입니다, 그래. 선생님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젊은 나이에 받으신 것 같은데. 아, 모든 사람이 네. 다 가정사가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모불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쪽. 네. 어머니 쪽에서 남자들이 거의 한갑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종 쪽이죠. 이종 사촌 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형님들이 거의 다 이제 뭐 마흔 초반에 다 꺾였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 이제 이모 되시는 분, 어머니 이제 언니 되시는 분, 큰아들이 계셨는데. 네. 살리려고 점집에 갔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무당을 만들면 살린다 하니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죽이면 죽였지 젊은으로 어떻게 무당을 만드냐고 놔뒀는데 역시 가더라고요. 형도. 그래서 저희 형도 가고 저희 아버님도 50 초반에 가고 저희 형도 50 초반에 가고 사촌 형들 한 5명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 다 장수예요. 저희 어머니도 88세 가셨고 지금 작은 이모 같은 경우 86세인데 네. 아직 살아계시고 큰 이모 같은 경우도 거의 90에 가시고 그러니까 네. 외가 쪽으로 거의 남자들은 한마디로 씨가 마르고 여자들은 장수를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살라고 들어왔어요. 살라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로는 사촌 이종 사촌간이 지금 한 네 사람 있는데 남자가 네. 제가 그 중에 막내고 그리고 제일 큰 형들이 작년에 이제 한갑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는 형님들 다 가니까 하는 말이 다음은 자기 순서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무당이 되고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신의 점진인지 뭐 신의 어떻게 신에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몰라도 한갑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갑 저도 좀 살라고 이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제일 남자로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편안해지고 가장 편안해지고 애들 잘 크고 그래서 그냥 계기가 들어오게 된 계기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신 안 받으셨으면 선생님도 좀 일찍 이렇게 가실 수도 있었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죠. 남자분들만 네. 다 감명하시니까. 이종 쪽으로 다 저하고도 이제 포함돼서. 그러니까 어머니 부리 쪽이 다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 어머니 쪽, 어머니가 옛날에 모시고 계셨거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아버님하고 결혼하면서 네. 우리 아버님이 이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약주만 드시면은 강씨 집안 다 때려 죽인다고. 툭 하면 누구 말마다 좌판 없듯이 엎어버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간 게 삼각산. 구보암 있는데 거기 거북방이라고 있어요. 그 굴 속에서 백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오시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자는 아버님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때문에 이제 거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제 풍지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거창하게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데 저는 살라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제 오래 사시려고 오래 사는 것보다 한갑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갑은 넘어가보고 죽어야지. 네. 쇠빠지게 자식들 키워놓고 내 인생 키워놓고 즐기지도 못하고 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또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네. 행복하네요 이 길이. 아, 네. 행복하다면 뭐 다른 뭐 선생님들은 웃고 비웃지 몰라도 네. 제가 이 길 들어와서 자손 아들 내외 둘 다 대학 보냈고 네. 지금 다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집사람 만나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다만 아쉬운 거는 남들 같이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거. 그래 또 구판에 나가면은 아직까지는 재미있어요. 물론 저는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힘든 거량도 많겠지만
지금 이제 급판에 나가면 일단 내 몸 좀 놀아서 풀어주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됐었어도 나중에 선생님이 그게 다 성립이 되고 어떻게 했다 그랬으면 그 말 들은 자체가 고맙고 어떻게 보면은 살라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는 방법이 됐죠 이게.